네, 6월 26일입니다. 북한이 남북 통일 대신에 조선 러시아 통일을 선택한 어쩌면 당연한 이유를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뭐 제약가림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찌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무슨 국가적인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주제에 안 어울리는 거란 걸제 자신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한국 현대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곳을 사람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니까 외신에도 이게 세계사의 변곡점이라고 보도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세계사적 변곡점인지, 예,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왜 세계사적인 변곡점,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한반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 미국, 유럽 할것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또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하니까, 사실 움칠기삼이란 말이 있는데, 움칠기삼. 사람이든 국가든 그 운명은 운이 7이고 그 기술이나 재주는 3에 불과하죠. 결국 운이 다 결정하는 건데, 이번 조르 통일, 조선과 러시아의 어떤 연방제라고 해야 하나, 혹은 연방, 혹은 연방, 혹은 연합, 혹은 동맹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방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로 연방. 좀더 나아가면 통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동맹 협정 조약, 보통 뭐 협정이 있고 조약이 있고, 그리고 뭐 동맹이 있고, 그리고 연방이 있고, 연방 혹은 연합이 있고, 유럽은 연합이죠. 유럽 연방이라고 그러지 않고 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통일해서 일국일체제, 이체제. 홍콩, 중국과 홍콩 같은 경우 이렇게 되고, 그런데 통일의 일국일체제. 이렇게 나눈다면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에 그 조로조약, 조선과 러시아의 조약은 동맹은 넘어섰고, 연방, 동맹과 연방 사이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연방과 일국이체제까지 나아가지 않겠는가라는데, 일국이체제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거의 연방 수준까지 나아갔어요. 그 조약 내용을 읽어보면 다 이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방을 한다. 연방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정치 체제, 입법, 사법, 행정 체계의 통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금융과 화폐, 화폐와 금융이죠. 화폐와 금융의 통일, 그리고 각종 표준의 통일이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왕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요게 이제 연방이나 통일을 위한 연방의 전제 조건인데, 요게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 조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티클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놀랍게도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투어리즘이 왜 들어갔나 했는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하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과 러시아의 이번 협약,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협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르 협정? 협정을 선택한, 혹은 통일을 선택한 이유가 운칠기삼인 것이, 이게 지금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 6월 딱이 시점 아니면 불가능.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 이건 세계사적 변곡점의 사건입니다. 변곡점.
변곡점. 그러니까 세계사의 전환이라는 거죠. 왜 2024년 6월 이 시점 아니면 불가능한 사건이냐라고 하면 사실 2019년도 전에도 얘기를 하면 했습니다만 2019년에 트럼프와 미국과 북한 간의 북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평화선언이 가능했었어요. 평화선언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시도라고 해야 되나? 시도에는 이게 불발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불발로 끝났고 그 다음에도 2024년 오늘까지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 중국, 러시아 모두 러시아 모두 어쩌면 북한 제재에 동참을 했어요. 제재에 동참.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죠. 같이 동참을 했었죠. 그랬는데 이 동참에서 빠져나온 게 결정적으로 빠져나온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2022년 우크라이나 어떤 전쟁이라고 할게요. 전쟁은 아닙니다. 전쟁은 아니지만 일단 전쟁이라고 표현하죠. 스페셜 밀리터리 오퍼레이션. 사실 전쟁은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민간인 피해가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미국과 EU의 어떤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태. 이게 먼저 전제 조건이죠. 이란이고 러시아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경제 성장,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상당한 경제 성장 상태여야 돼요.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되지. 그래야지 이번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조로 협정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 2024년 6월 바로 현 시점이 요것을 다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경제가 그렇게 지금처럼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고, 그리고 2019년 그 무렵만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어떤 평화,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결실을 맺을 뻔했죠. 그랬으면은 만약에 뭐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2019년에 북미 평화 선언이 체결됐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예 발생 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연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었을 가능성을 것입니다. 그걸로 봐야 돼요. 왜 그런지 그것도 국제 정치 관계, 역학 관계를 봐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군사 작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동 지방의 어떤 극동이죠. 극동이니까 한반도 말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미국과 나토를 막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었죠. 방패 역할. 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반대편인, 그죠? 극서라고 해야 되나? 러시아로 보면 극서, 그죠? 극서인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이 가능했죠. 이게 안 됐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북한이 만약에 평화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북한이 더 이상 미국과 나토의 방패 역할을 하지 않는단 말이잖아요. 그죠? 어쩌면은 북한에 미국의 대사관까지는 아니지만은 연락 뭐 사무소나 무역 대표부는 얼마든지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한반도 이제 평화선언이 됐을 테니까 북한과 남한 사이에 어떤 군축도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이 방패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국력을 모두 다 서쪽에다 올인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9년에 북미 평화선언이 깨졌죠. 이거는 뭐 존 볼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존 볼턴하고 마이클 폼페이오인가 하는 사람, 그 두 사람이 파토를 냈잖아요. 그렇죠? 이게 파토가 났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발생하기 전부터 요거는 사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자체는 중국의 경제 성장, 원인은 중국의 성장이고 결과
전쟁의 결과도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전쟁이 터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혹은 나토 간에 전쟁이 터진다면 러시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그 결과, 러시아의 승리라고 보는 게 승리로 보는 승리가 러시아의 승리가 예상되는 이유, 역시도 중국의 성장. 역시 중국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없었겠죠. 지금 상황이 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도 중국의 성장이고 러시아의 승리가 예상되는 이유도 러시아의 승리 예상된 이유 역시 중국의 성장이고 그리고 최대 수혜자는 누가 될 것인가? 수혜자는 북한. 최대 수혜자가 북한이 된다는 건 제가 작년 이맘때 아마 한 얘기 같아요. 왜 북한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지 그게 다 구조적 경로, 스트럭처럴 패스라고 해요.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 경로, 스트럭처럴 패스, 구조적 경로예요. 어쨌거나 제가 예상했던 것들은 제가 3년 전, 4년 전 혹은 아니죠, 2년 반 전이죠. 2년 반 전, 2년 전, 1년 반 전, 1년 전에 예상했던 것들은 어쨌거나 거의 다 맞췄어요. 틀린 게 거의 없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뭐몇명 되진 않지만은 보신 분들은 제가 거의 다 맞춰 왔다는 거. 1년 뒤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항상 1년 전, 6개월 전 혹은 2년 전에 다 예상을 했고 다 맞춰 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 운칠기삼인 이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6월 2024년 6월 이 시점 현재 시점에 러시아가 미국과 EU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상태 이미 제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러시아가 경제 성장 상태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심각한 부족 노동력이 부족 상태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전 고용 상태예요 러시아는 그리고 러시아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을 다 제쳤습니다. 경제 규모를 다 제쳤습니다. 경제 규모 및 심지어 1인당 PPP마저 추월 한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완전 고용 상태. 고용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고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외교잖아요. 외교에서 매우 성공적, 매우 외교에서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미국이 모여라 그러면 지금 모일 나라가 몇 나라 되지는 않겠지만 러시아가 모여라 이번에 이름도 발음 못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서 브릭스 러시아가 이번에 주관했는데 그 수십 개, 거의 70개인가 80개 국가들이 참여했죠. 역사상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경제 회담, 경제 모임이 있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러시아의 상황에서 노동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서. 노동력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지금 이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진 시점이 2024년 6월 현재 시점입니다. 그죠? 이 시점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이 매우 매우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아주 양질의 노동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이고 그리고 러시아가 자원이 많다고는 하지만은 북한도 자원이 만만찮은데 북한의 자원을 쓸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점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이 필요하고 북한 입장에서도 돌파구가 필요하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의 러시아가 아니면은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국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북한의 어떤 경제 협력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바로 중국의 경제 제재가 될 것이고 중국이 미국과 유럽에 거래하고 있는 모든 거래선이 차단될 것이고 그죠? 지금도 경제 제재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큰 제재가 들어가게 되겠죠. 중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북한과는
수교를 맺거나 수교 아니라 경제 협력을 추진할 수가 없는데 오직 러시아만 가능하죠 현재. 움칠기삼이에요. 지금 아니면 불가능한 모든 조건들이 희한하게 지금 맞아떨어진 상황. 그래서 이 사건이 뭐랍니까? 사건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역사, 어떤 세계사의 변곡점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왜 세계사의 변곡점이냐니까 미국과 유럽의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됩니다. 왜 스포가 됐느냐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여기에 조약이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북한이 어떤 다른 국가랑 군사적 동맹을 맺을 때는 반드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문구가 빠졌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한반도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고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남북 적대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남북 적대 정책이 불필요. 어쩌면 38선 휴전선에 있는 북한의 병력들이 일부 그야말로 감시 병력, 국경 경비 병력만 남고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철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가까운 장래에 서울을 겨누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공조해서 대중 대 러시아 군사 동맹 요걸 추진하고 있었는데 요게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왜냐니까 북한이 현재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러시아의 어떤 첨단 기술, 러시아의 기술이라고 그러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극초음속 미사일, 음속 미사일, 지르콘 같은 거죠. 이거 다음에 잠수함이에요. 잠수함 기술인데 이 두 가지를 제공받는다고 하면은 북한 혼자서도 한미일 공조체제 군사동맹을 거의 무력화할 수 있지 않느냐, 거의 무력화한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외신의 보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나토가 아시아에 들어오겠다. 아시아 어디에 들어오겠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토가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아시아에 진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뭐 호주가 핵 잠수함을 뭐 도입하겠다거나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조리 다 이제 수포 허사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사의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관계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국제적 정치 군사 질서가 완전히 재편된 첫 단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만에서 북한 중국과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상징하고 있죠. 미국은 전쟁이 발생하면 한반도와 일본에서 뭐 미군 기지 군사 물자가 대만을 향해서 대만을 지원한다. 아마 이런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그동안 한미일이 약간 우세했던 그런 힘의 균형이 더 이상 그 우세함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아시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다른 지역들 아프리카라든가 그리고 남미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다 확대될 요 현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재편되는 것이 현재는 지금의 아시아 단계에서 이 지역으로 다 확대되고 남는 것은 결국 유럽하고 북미만 남는다는 거죠. 요렇게 진행될 거라고 봐요. 자 여기에 이분
그건데 그럼 북한이 그럼 남북 통일 아니고 조로 협정 혹은 조로 통일 혹은 연방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어쩌면 당연한 이유인데 당연한 이유가 뭐냐니까 일단 경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통일을 했을 때 얻는 이익, 남한의 지원이잖아요. 남북 통일의 경우, 그러면은 한국의 경제 지원, 통일 이른바 통일 비용입니다.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국의 통일 비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미국과 유럽과의 무역에서 논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나오는데 문제는 미국과 EU, 한국이죠. 한국과 미국의 EU 간 무역에서 이 비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거의 물 건너가는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약발이 빠져 힘이 빠졌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미 브릭스와 G7의 경제 규모가 이미 브릭스가 추가해버렸죠. 브릭스와 그리고 G7의 GDP 인테리전 볼까요? 보면은 이미지를 보죠.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The Rise of BRICS, G7 95년도입니다. 95년도고 2010년도 이렇고 2023년도에는 이미 이렇게 브릭스가 추월했죠. 추월했는데 요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격차가 점점 확대될 거라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 가도를 가지게 되죠. 러시아와 중국은 향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반면에 북미와 EU는 쇠락. EU는 쇠락. 북미가 EU가 쇠락한다는 말은 결국 한국, 일본, 대만의 쇠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통일 비용, 한국이 통일 비용을 감당할, 조달할 방안이 애시당초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반대로 러시아와 통일이라고 해야 되나? 조로 협정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러시아 조로 협정입니다. 조로 협정 혹은 사실상 연방이에요. 사실상 연방을 형성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막대한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고 돈이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쌓여 있는 나라예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요. 감당 못할 정도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차는 중국의 지원.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 둘다 이런 비용을 지원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통일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로 연방이 훨씬 더 남는 장사죠. 그죠? 그리고 국경을 보더라도, 세계 지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맵을 볼까요? 월드맵.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한 입장이고, 북한이 남북 통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일본과의 어떤 뭔가, 왕래라든가 혹은 무역이라든가 남한을 통해서 그걸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일본 자체도 이미 망해가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미 한국을 다 한국이 초월했죠. 거의 모든 점에서. 그죠? 그러니까 굳이 북한이 남쪽으로 진출할 동기는 없다는 겁니다. 없는 반면에 남한이 북쪽으로 진출할 동기는 엄청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지정학적으로 북쪽에 있는 것과 바로 북쪽과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진출하는 것, 북쪽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요런 나라들 인도까지 해서 다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한 가지를 또뺄수 없는 것이 바로 체제 비용인데 체제 비용은 뭐냐니까 요 체제 비용은 러시아가 북한을 선택한 이유 러시아 그 중에 하나가 체제 비용으로 봐요. 아가 남한을 버리고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남한 대신 북한을 선택한 일. 남한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 대신 조선을 선택한 일. 러시아와 한국은 관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과는 굳이 더 이상의 어떤 관계 개선을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체제 비용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한국에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면 한국산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한국산 상품을 만드는데 한국산 상품에는 한국 체제의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운영 비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체제 비용이 뭔지는 제가 영상을 과거에 여러 차례 올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 체제 비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산 상품은 한국의 입법, 행정, 사법의 운영 비용과 그리고 3차 산업 비용, 3차 산업 비용, 산업 비용이 다 들어야 돼요. 따라서 한국산 제품은 국제 경쟁력, 국제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성비가 결코 높을 수가 없습니다. 높을 수 따라서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서는 세계에 내다 팔아도 원가 이런저런 비용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북한은 최대 비용이 현재로서 거의 제로란 말이에요. 그죠? 간단히 만들어 말해서 뭐 한국에다 개성공단을 짓는다. 그러면 토지 수용 비용만 벌써 수십조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한에다가 그런 공단을 짓는다 그러면 체제, 그래서 토지 수용비 자체도 안 나가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공단을 지었을 때 들어간 수십조의 비용이 결국 그 공단에서 생산한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과 남한, 한국과 조선 중에서 어디다가 공단을 같이 건설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100% 다 북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게 체제 비용. 체제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굳이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좀 정리를 할게요. 굉장히 큰 사건. 이번 조르 협정은 혹은 연방 혹은 연합. 그죠? 혹은 연합을 선택한 이유는 혹은 또 반대로 러시아가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선택한 이유 둘 다 굉장히 지금 이 시기 아니면 2024년 6월 현재 시점이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고 이 사건 자체가 그죠? 그리고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한반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굉장히 큰 사건이래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최근 현대사, 근현대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보다도 어쩌면 더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런데 외신이나 국내 언론에서 아마 이 부분을 보도를 하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절묘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 한반도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행히 원하지 않더라도 한반도는 앞으로 한반도는 매우 안정화될 것. 그래서 한반도 정세 매우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해요. 그러니까 뭐 북이 핵무장 한다고 해서 한국도 핵무장 하자 뭐 저다 그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북한은 한국에 관심을 끈 겁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북한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굳이 한국이 관심을 가질 리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깔끔한 결별. 매우 깔끔한. 지난 에피소드에 얘기했습니다만 매우 매우 깔끔한 결별. 남북 간. 간 매우 매우 깔끔한 결별이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성장. 향후 경제성장. 경제성장은 이 조약대로 이 조약에 적혀 있는 대로 다 그대로 실천된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겁니다. 10년 향후 10년이면 충분히
러시아와 같은 수준. 같은 수준. 현재 러시아가 이미 1인당 PPP가 실질 구매력, 경제력이 거의 일본 수준으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도 향후 10년이면 지금의 일본보다도 어쩌면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충분히 예상할 만한 내용이고, 그리고 한반도 그동안 한국은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체제는 어떤 분단 상황이죠. 분단 상황이고, 그리고 정전 상태,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이고, 군사적 대치 상황, 그죠? 을 전제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들이 서로 다 재편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체제가 새로운 체제로 다 전환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체제 비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체제 비용인데 한국도 한국이란 체제, 국가 체제가 부과하는 필수적인 비용이 있고, 북한도 북한 체제가 부과하는 필수적인 비용이 있고, 이것은 각국의 상품 가격에, 각국이 생산하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죠.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체제 비용이 높아요. 체제 비용이 높다는 것은 한국산 제품이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일부,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반도체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등 일부 상품을 제외. 그렇죠. 근데 요 상태, 한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높은 체제 비용, 이 체제 비용을 줄이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북한과 반대로 계속해서 경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경제 어떤 성장은 중단된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제가 2년 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얘기 했느냐니까, 조만간 한국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잘 살게 될 것. 알겠어요? 조만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3 내지 5년 내,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2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잘 살게 되는 이유는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들이 워낙 막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2023 월드 PPP라고 PPP 예, 바이크 by country, nation. 위키피디아에 아마 잘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볼까요? PPP, Global PPP. 맞죠. 쭉 리스트 보면은 이건 명목 달라네. 명목이고, 명목 말고 실질 명목 GDP는 의미가 없어요. 실질 GDP가 의미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인가 이게? 잠깐 볼까요? 왜 연도가 안 적혀 있네? 이거 2024년 보시면 한국이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한국 27번 사우스 코리아 있죠.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의 PPP가 59,330에서 프랑스보다 고작 1년에 600불 정도가 작아요. 그죠? 600불도 안 되죠. 500몇십불. 영국보다는 낮고. 그죠? 일본보다는 한참 낮고. 그죠? 독일보다 젊은이가 어디 있나요? 젊은이보다 조금 모자랍니다. 현재. 현재 이래요? 2024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영국, 프랑스는 사실상 다 적힌 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여기 PPP에 어떤 물가를 반영한 GDP이긴 합니다만은 물가를 제대로 전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어요. 전기요금만 하더라도 프랑스나 영국의 전기요금이 한국에 서너 배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상정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미 한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을 다 제친 셈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조금 독일보다 모자라는 상황이죠. 근데 2, 3년 내에 독일도 한국이 넘어설 게될 겁니다. 100% 그렇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그거는 한국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들이 스스로 자폭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제가 2년 전에 2년 전 이맘때 얘기를 했었어요.